무게추 하나를 이렇게 걸면 여기에 나오는 이 입력 그 입력 단자 그 아, 갑자기 목만 하냐고 온몸이 다 간지럽지?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동차 리뷰만 하는데 자동차 말고도 차와 관련된 것들 저희가 좋은 정보들 또 제가 많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무선 충전 거치대를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무선 충전이라는 게 그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또 차량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각 제품의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자랑스럽게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는 충전 속도일 거예요. 일단 충전 속도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후보자들 여기는 자 버바팀 네 버바팀은 안 가렸어요. 자 여기 15W 제품 10W 제품 얘도 1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10 얘는 15 그리고 얘는 10 상세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얘가 얼마나 출력을 해서 내보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입력 있죠 입력 입력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해 볼게요. 자 9V에 1.2A 자 이게 두 개 곱하면은 10W예요. 자, 10W를 이쪽으로 출력하고 있을 때 입력은 얼마나 되냐? 자, 보이시나요? 15. 14.68. 자, 15 가까이가 나옵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입력은 15W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깥쪽으로 뿜어내 줄 때 30%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W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버바팀 같은 경우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위에 지금 이제 위에 나오는 게 9V에 1.1A 두 개 곱하면 10W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자, 입력 단자에서 지금 15.8이 막 16까지 같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에서 휴대폰까지 갈 때 30% 정도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5W로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과연 테스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나와! 자, 12V에 1.2A 정도가 나오네요. 12 곱하기 한 20% 정도 더 올리면은 15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15 가까이 출력되고 있어요. 네, 15W라고 광고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입력 단자에서는 지금 20W가 나오고 있어요. 20W. 가끔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입력 이쪽에 나오는 그 입력 단자 그 이쪽에 있는 그 입력 수치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혹 그거를 아, 이 제품의 스펙이구나 아 15W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무선 충전 거치대에서만큼은 입력 쪽 수치와 이 출력 쪽 수치가 한 30% 정도 차이가 있다. 30% 정도 빠진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수동 미션인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걸어버리면은 이거는 토크 컨버터 오토 미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손실이 좀 많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출력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에 실제로 휴대폰을 걸어봤더니 모두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정확히 0% 방전이 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각각 다 걸었어요. 그리고 30분씩 충전을 했는데 지금 이 녀석은 노트 10 플러스 5G거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0%에서 30분을 딱 쟀더니 정확하게 다섯 가지 제품이 전부 다 21%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지금 15W라고 광고하고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2시간 3분이 뜨죠. 입력 단자 쪽에서는 얼마를 보내주고 있냐? 11.3W, 11.5. 네, 요 정도 한 10, 맥스 12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맥스 12 정도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로스가 생기니까 한 7W에서 8W 정도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10W라고 광고하고 팔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시간 3분 남았다고 떠요. 2시간 3분이 남았다고 뜨고 입력 단자는 네, 마찬가지로 입력 쪽에서는 또 11와트 정도가 나옵니다. 자, 버바팀 10와트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2시간 3분 남았다고 뜹니다. 입력 단자는 한 11와트 정도가 나오죠. 이거 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10와트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똑같이 2시간, 아까 뭐 3분이었는데 조금 충전이 됐나 봐요. 2시간 2분이 뜨고요.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인데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방금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린 이 휴대폰은 노트 10 플러스 5G 모델이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15W 무선 고속 충전이 지원됩니다 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5W 제품, 뭐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 15W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 나는 15W 충전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이 어떤 경우에 15W를 온전히 다 무선 고속 충전으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바로 정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렸을 때 1시간 45분 남았다고 뜨는데, 자, 이 15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는 정품에 물리면 1시간 44분이 1시간 12분으로 네, 한 번 더 다운이 됩니다. 입력 단자 쪽의 수치가 지금 22가 넘어가요. 휴대폰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22W를 밀어넣고 있다는 건 여기서 30% 빼면 네, 계산되시죠? 15W를 지금 휴대폰으로 넣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15W 무선 고속 충전이 지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15W 제품을 구매하셔서 차량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조금 실망스러운 네, 그런 결과를 제가 보여드린 걸 수도 있겠는데요. 휴대폰이 얘들의 성능을 적극적으로 100% 다 활용하지 않는 거는 워낙에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품이죠. 그리고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품이 되기도 합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 그 폭발 사고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고 뭐 삼성전자가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뭐 망하냐 어쩌냐라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품인데 이 민감하고 예민한 배터리에 한꺼번에 많은 전압을 넣어서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사실 그 안정화된 기술이 필요한 네, 그런 일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뭐 사실 삼성에서 100% 다 관리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휴대폰 자체가 요구하는 어떤 별도의 스펙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거는 지금 현재 15W 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적어도 노트 10 플러스 가장 상위 기종이고 삼성에서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제품인데도 이 제품에 15W 무선 충전을 넣어줄 수 있는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는 없다. 현재 기준에서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제품도 보시면 버바팀 15W 패스트 차저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15W 걸어서 1시간 7분 남은 거 보이시죠? 15W 탁상용에다가 물렸습니다. 자, 1시간 35분이 뜹니다. 휴대폰에서 야, 7W만 내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무선 충전 거치대 뭐 탁상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량용도 마찬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7W가 들어가는 것도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뜨고 15W가 다 들어가도 그냥 똑같이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멘트가 똑같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랑 기계들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7W에서 8W 정도만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W나 15W나 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어쨌든 나중에 15W가 제대로 다 휴대폰으로 충전이 되는 거치대가 나올 때까지 네,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좀 잘 팔리는 순위대로 이렇게 좀 뽑은 거예요. 뭐 다 3만원에서 4만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찍을 거였나? 이 제품들 중에서는 뭘 써야 되냐?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다리 길이가 이 휴대폰을 지지해주는 이 지지대의 높이가 조절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얘는 조절이 되고요, 안 되고, 되고요, 안 되고, 얘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얘도 됩니다. 자, 지금 정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살짝만 아래로 내려도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살짝만 더 내려가면은, 아, 이거는 뭐 거의 지금 5W 나오네요. 이 안에 충전을 담당해주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충전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조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이다. 자,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아래 또 다리를 보면 앞쪽으로 말려 있죠. 이것도 상당히 또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위아래로 어떻게 물리느냐, 이 높낮이도 중요한데 휴대폰과 거치대가 얼마나 잘 밀착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면은, 네,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운전하면서 안 보고 대충 갖다 거니까. 차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다리에 이런 디테일들도 좀 봐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앞에 안 떨어지게, 걸리게. 휴대폰을 인식하는 센서와 관련된 디테일입니다. 자, 이게 사실 그 1세대예요, 1세대. 적외선 방식으로 앞에 사물이 지나가면 인식을 하고 잡아주는 타입이죠. 일단 너무 잘 빠져요. 너무 잘 빠지는 건 둘째치고, 이게 뜨거울 때나 날씨에 따라서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걸어놨는데 날씨가 뜨거워서 갑자기 자기 혼자 열려버리든가, 앞으로 손 이렇게 지나가면 또 열려버리든가. 요즘에는 사실 이런 타입을 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휴대폰을 센싱해서 잡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 이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다 휴대폰을 감지해서 잡는 타입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뒤에 터치패드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다시 이렇게 차 안에서 이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좀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센싱을 해서 잡아주기까지의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속도도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 뭐 직관적으로 빠른 거는 이 녀석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센싱 타입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이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다 좋은데 소리가 좀, 네, 이게 좀 고주파음이 나가지고, 네, 소리가 좀 그렇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조용한 거는, 네, 얘가 제일 조용해요. 이건 진짜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들리셨죠? 진짜 조용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네, 제품 보시면 조금 더 구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이거 사소한 디테일인데, 휴대폰이 올라가서 충전 중일 때는 충전 중이라고 빨갛게, 뭐 파랗게, 불로 LED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렇게 걸면 이 뒤쪽에 불이 들어오는데 휴대폰에 가려서 이게 지금 충전 중인지 뭐 지금 걸렸는지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네, 이 아래쪽에서 파란색 불로 지금 충전 중이라는 거를, 네,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뒤쪽으로 분명히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뒤쪽에 불이 들어오면 뭐 하나요? 네, 휴대폰을 바라본 상태에서는, 네, 뒤쪽에 들어오는 불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가 얼마나 강한 그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 텐데, 얘는 뺄게요. 네, 얘는 그냥 그립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얘는 없다고 봐도 되니까. 무게추 하나를 이렇게 걸면은, 네, 그래서 뺐어요, 얘는. 조금 더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하중을 좀 아래로 받을 수 있도록 살짝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자, 요 무게추가 몇 그램짜리냐면 50g짜리예요. 네, 50g짜리 무게추를 자, 아직까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들. 아, 그냥 처리구나 해야지. 자, 6개. 6개입니다. 자, 이쯤에서 돌발 상황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돌발 상황? 자, 돌발 상황. 방지턱을 치고 넘었다. 봐주세요. 이렇게 많이 버틸 줄 몰랐는데. 자, 8. 아니요. 아니요. 하나 갔습니다. 9. 9. 방지턱. 찬스. 또 갑니다. 이번엔 거꾸로 여기서부터 쭉쭉 1, 2, 3, 4, 5 15! 15! 15! 200g짜리를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걸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추를 다 사용해서 공동 1등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립력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녀석이 네, 공동 1등을 차지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다 굉장히 뛰어난 그립력을 가지고 있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절대 차량에서 휴대폰을 네, 떨어뜨릴 일이 없는 제품들인 것으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이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비교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500회 이상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이제 이 녀석이나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가 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나서 휴대폰을 뺄 때 작동을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차에 타서 또 먼저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을 거치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전력이 없어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시동을 계속 껐다 켰다 해도 문제가 없는 제품은 네, 이 녀석밖에 없다는 거. 요 첫 번째 제품 그리고 버바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나 앞유리에 붙일 수 있는 이 흡착거치대가 같이 들어있고 나머지 요 세 가지 제품은 이제 별도 구매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패키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송풍구 막으면은 아무래도 좀 열기도 좀 걱정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그닥거리는 잡소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흡착거치대 동봉 유무도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뭐 이제 중국산 제품들 브랜드만 바꿔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각 상품들 보면은 그 한국에서 어떤 인증번호로 인증을 받았는지 인증번호가 이제 법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합성 평가 현황 검색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받은 인증번호
그 인증번호 하나로 총 몇 가지 제품이 어떤 모델명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나 똑같이 요거 사고 싶다. 그런데 다른 디자인은 뭐 다른 로고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 그 인증번호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자동차 리뷰만 하다가 자동차 용품 리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리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닌 걸로. 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 제품에 대한 장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저희 모트라인 버바팀에서 많이 이제 스폰해주시고 네, 후원해주시고 그래서 또 좋은 영상 만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진짜 주변에 선물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버바팀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요 영상 나가고 딱 일주일 동안만 3만원대에 좀 팔자 그래서 35,000원에 모트라인몰에서 일주일 동안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몰랐던 정보도 좀 많이 얻고 유익한 영상이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요 제품 35,000원 일주일 지나면 이제 가격 다시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꼭 요 제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녀석은 정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마무리는 텐션을 좀 올려서 하라는데 네, 졸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 4시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